안녕하세요, 덕배이스입니다. 자, 새로운 또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. 제가 소개할 악기는 고딘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어쿠스틱입니다. 고딘이라는 회사에서는 어쿠스틱, 일렉트릭, 그 다음에 나일론, 뭐 여러가지 베이스 여러가지가 나오지만 고딘이라는 회사 그 자체적으로서 또 예외적으로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뭐 그 중에 뭐 아트앤 루시어라는 제품, 예, 고딘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아트인 루시어에서 제작한 어쿠스틱 기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 모델은 레가시 모델, 레가시 콘서트홀 모델입니다. 예, 실제적으로 보면은 컬러가 되게 예뻐요. 이게 그냥 일반 나무 문양이 아니라 약간 허니블런드 같은 컬러고요. 저는 실제적으로 이 악기를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걸 하나 구입했습니다. 예, 어쿠스틱 기타를 좀 더 이렇게 즐겁게 연주를 하고 재밌게 연주를 하고자 실제로 구입을 했는데 만족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 가격대는 100만원 초반대에 형성하고 있어서 고가 라인에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쿠스틱 기타를 평생 동안 취미로 연주를 할 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콜트 기타부터 뭐 테일러, 그 다음에 마틴, 또 뭐 여기 있는 뭐 하이웨이라는 제품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제품들을 접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연주를 오랫동안 한건 아니지만 그 접할 때 그 여러가지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고딘에서 나온 아트앤루시어는 약간 핸드크래프트 방식으로 되게 섬세하게 잘 만들어진 악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. 그리고 넥 방식이 일렉베이스나 기타처럼 그라파이트 더블로 들어가 있어서 넥이 막 다 돌아가거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. 넥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튼튼합니다. 이건 기본적인 사용은 시더 바디를 사용하고 있고요. 그 넥 뒷면은 메이플인데 이제 피니쉬를 약간 로즈우드랑 똑같이 했고요. 지판은 로즈우드고 브릿지도 로즈우드고요. 고딘 기타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그 95% 이상 캐나디안 우드를 사용한다는 건데 뭐 캐나디안 우드라고 해서 다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그 춥고 강도가 높은 밀도가 높은 나무에서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무들이 좀 더 이렇게 내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. 그 뭐 너트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섬세함이 느껴지는 악기. 100만 원 초반대지만 이 수제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. 마감도 좋고요. 소리 또한 되게 브라이트하면서 안정적인 느낌, 이렇게 하이엔드 느낌을 정말 많이 실어주는 것 같아요. 그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연주할 때 상당히 편안합니다. 일단 이제 어쿠스틱 기타에서 좀 힘든 부분이라면은 세팅하는 부분인데 이 악기는 세팅이 전반적으로 되게 잘 돼 있고 넥이 튼튼하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실제적으로 컬러를 봐도 되게 이쁘고요. 프리앰프가 내장이 돼 있고 여기 부분에서 이제 그 프리앰프 부분이 있고 이렇게 키면은 불이 들어옵니다. 자체 튜닝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튜닝을 이렇게 하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. 프리앰프 기능이 있어서 콘서트, 라이브나 어떤 무대에서 연주하기가 편합니다. 뭐 하이와 저음 부스트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. 거기에 대한 게인값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마감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게 이 악기의 특징이고요. 100만원대 초반에서 이런 느낌, 수제 느낌으로 만든 그 기타가 고딘이라는 그 메이드 인 캐나다 제품으로 되게 자부심을 갖고 만든 악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모든 작업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퀘벡에서 이제 제작이 되고 있고요. 소리적인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겠지만 연주를 했을 때 되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테일러나 이런 고가의 악기들과 비교를 해봐도 가격 대비 그런 사운드의 만족도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고요. 덕베이스에 오시면 고딘 기타, 어쿠스틱 기타를 만져보실 수가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좋은 악기를 가지고 계시다면 가지고 와서 직접 비교를 해보면 그 악기의 그 성향과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연주한 걸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거 이런 소리를 내주는구나,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고딘이라는 이 아트앤루시어에서 나온 콘서트홀 뭐 또 다른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거랑 비교해봐도 즐거운 그런 사운드 비교 영상이 될 것 같아요. 그 악기는 여기에 이렇게 빈티지 스타일로 해가지고 노브랑 톤을 조절하는 게 여기 달려있고 또 그 악기는 그 모델은
튜너가 없습니다. 근데 이 모델은 튜너가 또 있고 컬러를 개인적으로 되게 깔끔해 보이는 컬러라서 DP 하면서 사운드를 또 들려드릴 겸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쭉 보실 수가 있고요.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 DP 상품이 아니고 사용하는 물건이니까 편하게 와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 외에 뭐 어스 200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가격대별 뭐 크래프트 제품이나 여러 가지 다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쿠스틱 기타를 좀 연주해 보고 싶거나 사운드가 궁금하시다면 양천구에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덕베이스 또 현 인스트루먼트 샵에 오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 사운드 비교 영상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.